3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찬양한 곡 중에 내 심령이 주의 것이니 심령이 주의 것이니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다는 찬양한 것처럼요. 이 심령은 영입니다. 제가 설교해야 돼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영상 보고 안 울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갖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령이 주의 것이다 고백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 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과 앞부분에 우리 차세찬 형제님이 인도할 때 또 우리가 부른 특순 또 오늘의 말씀이 다 우리 심령이 주의 것이다. 왜? 그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하여. 맞습니까? 네.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동역자들이라고 제가 붙였지만 살짝 감춘 제목이에요. 실제로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라고 한 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물질을, 주의 종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공급한 그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고마워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을 쓸 때 사실은 굉장히 힘주어 쓰고 꼭 해야 될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빠뜨린 말이 있으면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고맙다고 여기고 그걸 잊지 않고 다시 표현하는데 그걸 몇 번이나 표현을 해요. 뭐 이렇게 해서 보냈고 저렇게 해서 보냈고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전체는 사실은 기뻐하라는 삶이거든요. 근데 기뻐하라는 삶이랑 상관없는 내용 같은 나한테 물질 줘서 고맙고 나한테 이렇게 필요한 거 줘서 고맙고 고맙고를 계속 개인적 감정 같은 거 생각 같은 걸 쓴 것 같은데 이거랑 기쁘게 살라라는 말과 무슨 말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뒷부분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은 정말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동역할 때, 도와줄 때 기쁠 것이다. 또 하나는 이렇게 표현할 때 기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 아마 그 돈 보내준 디도나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무 고맙다고 전해줘. 알았지? 꼭 전해줘.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표현하는 바울의 이 감사의 이 놀라운 사람인 거죠. 감사의 달인.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달인이기도 했지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는 감사의 달인이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달인. 너무 기뻐했고 너무 잘 썼겠죠. 주의 일에. 근데 그걸 다시 강조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기쁘고요. 감사하면 기쁘고요. 감사, 예, 달인, 표현의 달인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쁘실 거예요. 여러분 표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 안 하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꼭 뭘 그걸 표현해야 돼? 말 안 해도 알아야지. 같이 산 횟수가 몇 년인데? 우리는 그런 표현합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요. 표현하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마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마지막 비결. 표현해라. 감사해라. 다음에 더 나가면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들 참 기쁘게 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달인 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가지씩만 지금 내가 뭐가 감사한지 하나씩만 얼른 나눠보세요. 나눈 것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얘가 감사하는 줄 아세요. 빨리 하나 나눠보세요. 최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아니 김 권사님 뭐 감사하시대요? 네, 똑같이. 네, 건강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한날 살고 누리고 보고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니 우리 권사님과 최 집사님은 감사쟁이, 감사의 달인입니다. 바울보다. 여러분 정말 감사쟁이 되십시오. 그다음 표현쟁이 되세요. 오버해서 표현해 주세요. 진지하게 표현하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격려해 주는 일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이 기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꿈틀거리고 한 영혼이 기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50이 기뻤다면 여러분은 100이 기쁠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서 누구에게 하셔야 되는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으시겠네요.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참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헌금을 그동안 안 하고 있었나 봐요. 좀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나를 기린 거야? 이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냐면 니네가 그렇게 잠깐 하지 못했던 건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마음은 있었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랬다는 그런 그들의 동기와 그들이 못해서 미안했을 마음을 참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인정. 니네가 기회가 있었지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지?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참 덜 미안하게 해주는 이 배려. 인정과 배려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을 참 긍정적으로 평가해 줍니다. 실제로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쓸 게 급해서 안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시선으로 그들을 믿어주면서 말을 합니다. 역시 감사의 달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지적하기보다는 이래서 그랬지?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더 찔릴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래요. 그런데 너네들이 준 헌금 때문에 내가 참 고맙다 얘기하면 사도 바울 생각에는 아 물질 때문에 고마워하구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물질을 밝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참 궁핍했구나 그래서 너무 필요했구나 돈이 이렇게 생각할까봐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봐도 알지만 읽는 독자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간지 미리 알고 질문을 하거든요. 미리 그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이 예견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쓰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곤란했나 봐, 물질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걸 딱 알고, 아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너희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고마워서 하는 말이다, 이 얘기하면서 싹이 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헌금했던 일들을 싹이 나다라는 표현을 제가 딱 찾아보니까 리바이브드라고요. 다시 그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잠깐 은혜에서 떠나 있고 어떤 환경 때문에 못했을지라도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쁘지, 내가 물질이 필요해서, 너희들 물질을 밝히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야 라고 지금 11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 그래서 얼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자기가 이렇게 말한 진짜 뜻을 이렇게 얘기하는 글 형식으로 사도 바울은 써갑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 말 생각을 하겠구나를 미리 알고 탁 이렇게 치는 법으로 글을 써가는데요. 왜 내가 이렇게 물질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해요. 자, 난 정말 물질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이미 물질을 넘어선 사람이다. 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야. 근데 나는 원래 자족할 줄 알아. 나 정도의 큰 사도가 되면 저절로 물질 없어지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이게 아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자족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감사해요.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인정과 격려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격려받아야 된다는 것 학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지 못합니다. 학습된 대로밖에 우리는 못하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뭐에 학습되어 있는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학습되었다. 뭐를? 자족을. 사실은 그거나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 가난하면 힘들고 배고픔은 어렵고 물질 없으면 정말 낙심됐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의 물질이 오면 기쁘고 안 오면 힘들고 이런 수준에서 말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한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 여인처럼 그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냐고요. 넉넉히 바라보냐고요. 넉넉히 교회 오냐고요. 넉넉히 내 문제를 바라보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배워라. 이 배워라라는 얘기는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의 생명으로 인해서 한번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해봐야지 배워지는 거죠. 자꾸 해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음을 통해서 정말 내가 자족하는 걸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족은요, 많은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많다고 자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돈 쓰느라고 하나님 못 믿더라고요. 그리고 그 쓰는 게 하나님 방법에 맞지 않아서 도리어 더 하나님하고 이렇게 어긋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결국 자족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세요? 우리는 다 저를 포함해서 병에 걸려 있어요. 조금만 더의 병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내 통장에게도, 내 믿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에게도, 응답에게도 조금만 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족 못합니다.
이 조금만 더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배울 수도 없고 자족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기뻐하라는 명령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서 없는 단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요.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그래서 자족, 기쁨은 많고 적음, 소유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과 소유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내 것을 삼느냐에 따라 자족이 여러분의 단어가 될 수 있고 저의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일체라는 단어는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몸이 아파도 자족하기를 배웠고 물질이 없어도 자족하기를 배웠고 상황이 복음을 전하다 맞아도 자족했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라는 그분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지 우리처럼 여러 기준이 있는 한 우리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자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응답을 빨리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자족하는지를 배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 배우시면 빨리 끝나겠죠. 잘 배우십시오. 저도 잘 배우겠습니다. 이것이 자족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12절, 13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것을 배울 수 있었던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걸 살아낼 수 있었다. 그분의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그분의 주신 구원 때문에, 그분의 주신 복음 때문에, 그분의 주신 사랑 때문에 된 것이지, 그분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고 배운 것이지 나는 할 수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너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자, 해.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높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자족을. 아, 내가 기준을 낮춰야지. 그래, 자족해야지, 자족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믿고 깨닫고 반응하고 살아내는 삶이 자족하는 삶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뻐하는 삶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표현해라, 감사해라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삶은 나눔의 삶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헌금을 줬잖아, 나에게 물질을 보냈잖아, 그것이 바로 정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야. 나는 물질을 나눌 게 없어서 나는 내 생명을 나누고 있잖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서 매맞고 있죠. 옥에 가둬 있죠. 지금 옥에 있는 동안 쓴 편지잖아요. 난 이렇게 나누고 있어. 지금 내 생명을 나누고 있다. 너희들은 물질을 나누고 있지. 이게 진짜 기쁨의 삶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나누고 있어요. 복음이 진짜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안 사람은,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죠. 그 전하는 내가 전하지 못하면 전하는 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헌금을 하고 내가 떠날 때 도와줬던 빌립보를 떠날 때 도와준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나눈 자들이야.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한번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본문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 8장 부분은 전부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헌금 내,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님의 설교, 11조로 강요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라 진짜 너희가 복음에 그렇게 은혜에 복음의 감격에 있으면 너희가 어찌 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 바울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잠깐 2절 띄워놔주세요. 자, 여기서 환난의 시련도 아니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 자, 이 두 단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우리 삶이죠. 극심한 가난, 지금 여러분의 삶이죠. 이 두 가지 중에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연보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대요. 정말 앞에 있는 두 단어랑 어울리지 않는 풍성한과 넘치게요. 이들이 미쳤어요. 지금 환난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가난 중에 있는데 미쳤죠.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아, 복음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바울이 지금 또 전도하러 가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나눌 수 있다. 환난이 와도 나눌 수 있다. 풍족하지 않아도 나눌 수 있다. 지금 그 본문에 다 들어있지 않나요? 그렇죠. 많은 환난, 극심한 가난 중에서 너희들은 나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게 바로 나눔의 삶, 자족의 삶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원,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엄청 찔리죠? 저 엄청 찔렸어요. 극심한 가난 아니거든요. 많은 환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만 극심한 가난이고요. 나만 많은 환난이에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나눈 빌립보 교인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이런 것 때문에 못 나누고 있지. 시간을, 생명을, 마음을, 사랑을, 물질을. 그런데 너네가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비결은 이거 아닐까? 얘기하시는 게 바로 8장 9절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구나. 내가 은혜지, 은혜를 알아서 너희가 그렇구나. 그리고 너희가 가난한 거를 부요케 해주려고 그분이 가난해졌다는 걸 너희들이 알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그 이유를 대고 있어요. 우리 오늘 앞부분에 계속 은혜 찬양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 오늘 살아있는 건강의 은혜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 너희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빌립보서가 딱 끝나요. 멋지게 말하고 딱 끝납니다. 이 말은 다시 시작하는 말이에요. 너희 영혼에 은혜가 있니? 십자가의 은혜가 있니? 구원의 은혜가 있니?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잠깐 기쁜 거, 응답 받은 거, 내 뜻대로 될 때 우리는 완전 은혜예요. 다른 거 다 안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아도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 진정 기쁜 자고 진정 자족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는 부자는 많이 쓰는 자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통장에 많이 있는 자는 부자 아니에요. 못 쓰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쓰는 사람이 부자죠. 갖고 있으면 뭐예요? 두고 갈 건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 못 쓰는 자입니다. 부자는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또 사도 바울이 잠깐 머리가 돌아갔어요. 무슨 생각이 딱 머리가 돌아갔냐면 얘네들이 또 이거 내가 물질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지? 또 생각한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7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를 위해서 내가 선물 받고 싶어서 뭔가를 받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난 없으면 없는 대로 복음 전해, 있으면 있는 대로 자족하고 또 전해. 나는 부자거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에게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그들의 행위를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진짜 기쁜 사람,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진정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을 영적으로 해석하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해석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로 보십시오. 이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절절히 바라볼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그렇구나, 내가 바울이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잘 전하라고 한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드린 거였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고 그건 하나님 앞에 열매였구나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잠깐 우리로 돌아오면,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는 훌륭하지 못하니까 잠깐 우리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나눌 수 있으세요? 자, 물질 건드리지 마세요. 가만히 두세요. 단돈 1,000원도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무엇을 나눌 수 있으세요? 그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특권이고, 내가 은혜 때문에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면 참 감사한 거죠. 나눌 수 있는 거 첫 번째, 마음을 나누세요. 두 번째, 잘 들어드리세요. 내 옆에 힘든 사람들 손잡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울어주세요.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들어요.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나누고 있고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나눔 중에 큰 나눔입니다. 나 물질 쓰기 싫으니까 이거라도 많이 하십시오. 누군가가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랑을 주세요. 인정이 필요해요? 인정을 주세요. 격려가 필요합니까? 격려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아니어서 안 되겠어?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강제로 열어서 물질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열어서 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줄 거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바울의 말씀을 저는 전합니다. 이게 바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유익하도록, 영적인 열매들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얘기하고 있어요. 나 도와달라고 하는 말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저 도와달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섬기십시오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시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드리지 않아도
목사님들은 이미 자족하고 살아요. 없는 대로 있는 대로 삽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 고린도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나 네. 나는 구하는 게 너네 물질이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너예요, 너.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영적 유익인지.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열매는 무슨 뜻일까? 돈을 드리면 돈을 많이 받는다는 뜻일까? 헬라어를 딱 찾아보니까 어카운트예요. 너희가 계좌가 있는데, 회계죠, 회계.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계좌잖아요. 이 계좌가 나갔을 거야. 그런데 이 계좌가 차는 걸 보게 할 거라는 게 바로 열매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뜻이 계좌입니다. 계좌. 놀랐죠, 사도 바울이. 그 너의 그 영적인 계좌가 나갔지 섬기느라고. 자,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는지를 너희가 보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이득이 이자가 있게 될 거야 라고 거기 이자가 있다 라고 해석이 딱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덤으로 이자까지 붙여서 그 계좌에 나왔어 계좌가 자 들어가게 해줄 거야. 누구를 사랑했어요? 더 사랑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물질을 드렸습니까? 물질을 더 주시겠다는 얘기죠. 이자까지 붙여서 주시겠다는 게 바로 열매, 과실 이렇게 성경마다 해석은 다른데 영어 성경을 딱 펴보십시오. 어카운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계좌, 영적인 계좌, 지금 은행 계좌 말고요. 영적인 계좌가 마이너스는 아니신지요. 너희들의 영적인 계좌에 이윤이 넘치게 해주겠다. 이 뜻으로 지금 17절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제 해석을 들었으니까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때 풍성한 열매가 영적 계좌. 계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표현도 했어요. 감사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원리도 말해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 영적으로 해석해주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 그쵸? 참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분명 기뻐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상황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에 속하세요? 저는 저희 남편을 보면 은혜 네, 하지 말아야지. 네. 상대방의 유익에 더 헌신할 때 이게 바로 나눔의 삶이에요.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에 더 헌신하는 것, 이게 나눔의 삶입니다. 그 유익은 마음의 유익도 있을 수 있고요. 존재의 유익도 있을 수 있고, 재정의 유익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유익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유익이 있겠죠. 그걸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나눔의 삶이죠. 그럴 때 너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다. 남에게 그러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황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물질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그것도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네. 다시 19절.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때 누가 갚으신대요? 나의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그 물질은 누가 받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갚으실 거래요. 받기는 누가 받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받았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그것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받았고 나의 하나님이 너를 영광과 풍성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에 드려지는 게 제물인데 제물은 희생이 없으면 제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희생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희생을. 돈을 받았다, 물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희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 받으신 나의 하나님이 그걸 너희들에게 그렇게 19절처럼 풍성하게 갚아주실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신대요. 가만히 그 단어를 묵상해보면 영광으로 채우신대요. 찌질이로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쪽팔리게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도덕한 방법으로 뭔가 비리로 채우시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하게 채우신대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영광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딱 쓰고 딱 맞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풍성이라는 단어는 쓰고 남는 거거든요. 우리 왜 한가위 때 풍성한 한가위 그러죠? 그렇죠? 넘치는 게 풍성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채우신다는 거죠. 믿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시간을, 마음을, 사랑을, 내 귀를, 내 마음을, 내 손을, 내 발을, 내 물질을. 아니, 내가 받은 복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눈 만큼 어카운트 돼서 아마 이자를 붙여서 네 삶 가운데 열매를 주실 거야. 누가? 받으신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가져서 풍성한 자가 아니라 나누어서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은 너무 풍요한 분이세요. 그분은 풍요한 분이시기에 여러분을 풍요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풍요하게 해드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풍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광으로 풍성하게 풍요하게 하실 분에게 할 수 있는 건 찬양밖에 없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20절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받으시고 계산하시고 채우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을 돌리지 않겠느냐. 아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밖에 할 게 없구나. 20절 딱 했어요. 그럼 여기서 딱 끝나면 멋있을 것 같은데 아멘까지 했으니까. 근데 21, 22, 23을 또 하는 거예요. 왜 썼을까 이걸. 저 같으면 여기서 딱 끝내고 멋있게 도장 꽝 찍고 바울 올림 딱 했으면 멋있었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이렇게 더덕더덕 붙는 것 같은 느낌? 뭘 무난해라 무난해라 이러면서 뭐가 이렇게 추가 본문을 쓰네요. 자, 왜 그랬을까? 이게 저의 숙제였어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저처럼 이런 생각 못했을까요? 그 머리 좋은 분이? 아니거든요. 진짜 할 말은 21, 22, 23에 있습니다. 한번 21, 22, 23 시작. 아멘. 지금 마지막에 너희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건 사실 축도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누구누구누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가 그렇게 끝나죠. 그래서 이게 축도의 부분인데요. 축도로 마지막을 끝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축도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21, 22, 23에서 아주 사도 바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들어있어요. 자, 세 단어가 근데 보이진 않아요.
뭐냐면 무난해라. 이건 결국 뭘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 무난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난 받지도 않고 무난할 사람도 없어요. 그쵸? 믿음은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믿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목사님 웃기지 마요.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잘 살면 돼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무난해라. 근데 어떻게 무난하냐면 각각 무난하래요.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원 온누리를 지금 떠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수원 온누리 분은 이마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 권사님, 집사님, 우리 수원 온누리 식구들에게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거 뻥이에요. 진짜 궁금하고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난해달래요. 사도 바울은 그 각각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사도 바울에게 들어와 있었어요. 이때 각각이라는 단어를 딱 헬라어로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렸을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생각났을 것이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사도죠. 그렇죠?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공동체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랑, 그 뜨거움, 이 공동체. 우리에게 희박한 건 공동체 의식입니다. 아줌마들에게 특히. 여러분의 공동체는 가정밖에 없거든요. 조금 확산되면 순, 조금 더 확산되면 누리, 조금 더 확산되면 스쿨, 조, 아니요. 하나님의 공동체.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이에요. 그 공동체적으로 무난해라. 이건 그냥 자 인사말 좀 전해가 아니에요. 각각 무난하라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다 각각 무난해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너희 무리가 나에겐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평생의 화두는 주요 단어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무리가 생겨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공동체. 철저하게 복음은 공동체적입니다. 믿으세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 서로에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참 예수 안에서 소중한 한 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의 주요 단어는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복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복음이란 단어가 없는데 왜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자, 우리 한번 20절, 21절, 아니 21절,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나랑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이 너에게 무난한다 이렇게만 받으면 안 돼요. 그 중에서 특히 뭐 때문에 그게 아니냐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무난한데요. 이때 가이사는 지금 이 배경으로는 네로 황제예요. 총독, 그러니까 왕이죠. 왕,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지배,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가이사의 집, 대제사장
가이사의 집이라는 얘기는 그 황제, 황제네 집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복음도 못 전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서는 얼마나 놀랍게 복음이 막 퍼져가고 있는지 몰라.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황제, 집안의 식구들 또는 황제를 지키는 이 친위대, 부대들이죠. 부대들 또는 일가 친척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래? 이 얘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있는 내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안부 전해달라 그래도 우와 얼굴도 못 봤는데 안부를 전하네? 좋을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특별히 무난하라는 얘기는 지금 예수 안 믿던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 집안에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이 너에게 안부를 전한다? 복음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끝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지금 복음은 이렇게 흥황되게 전파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복음 잊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거든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불렀다라는 철저한 자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난해죠? 여기 사람들도 무난해. 아주 끝 마무리 같은 그냥 인사말 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복음이 철철 흐르고 있어요. 십자가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그 네로 황제 집 식구들이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무난해 주세요 이럴까요? 잡히면 죽일 텐데. 그쵸? 복음입니다. 와, 놀랍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지키는 그 황제 부하들 또 그 집 친척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이 말을 하기는 사실은 너무 어려운 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이사를 주로 여겼어요. 로드 이렇게 했어요. 소문자 로드로 써서. 그리고 막 충성을 각오하고 우리가 찬양처럼 사랑과 충성 바치리라 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가이사에게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 지금 예수를 주라고 여기지. 그런데 자꾸 가이사를 주라고 여기는데 여기라고 하잖아. 그거 힘들어하지 마. 예수를 주라고 여겨. 이들도 지금 예수를 주라고 여기는데 너희들은 오죽 예수를 주라고 해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예요. 무서워서 로마 군인이 무섭고 그 가이사가 무섭고 황제가 무서워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지 말아라. 이들도 한다. 그래서 그 시대를 뒤집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처럼 우리는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하거나 핍박하거나 이런 시대적 배경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21세기는 다른 걸로 우리를 주라고 여기게 합니다. 물질, 나, 자기. 내 자존심, 내 가정, 내 자녀가 주예요. 똑같이 동일한 조건이에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러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그렇게 너에게 안부를 전한다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지금 복음은 전하여지고 있구나. 그렇지. 그들이 이를 주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나의 주인은 뭘까? 내가 무서워서 안 믿는 데서만 주님이라 그러고 다른 데 나타나면 주님이라고 안 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빌립보 교인들은 아마 눈물 흘리며 이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위협을 느끼십니까? 건강에, 재정에, 관계에 위협을 느끼거나 위축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경제적 불이익, 육체적 고난, 위축되지 마. 위협당하지 마.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그래서 전체적인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풀어서 쓴다면 이런 글이 아니었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가이사의 궁궐에 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너희들보다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복음은 가이사의 모든 권세보다 더 힘이 있다. 나는 여기 갇힌 몸이지만 복음으로 가이사의 집을 뒤집어 놓고 있다. 이미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수는 늘고 있다. 가이사의 집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놀랍죠? 사도 바울은 놀라워요. 복음으로 나를 위협하는, 내 믿음을 위협하고 내 영혼을 위협하는 것에 맞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맞서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기죽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화두,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공동체, 그 다음에 복음, 세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으래요? 심령에 있으래요. 너무 찔려요. 우리는 은혜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통장에 있었으면 좋겠고, 내 아이의 성적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 건강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능력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의 영혼의 은혜가 있어라. 네 영혼의 은혜가 있는 게 더 중요해. 왜? 너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이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릴 거 아니야. 그러면 영이 은혜로 차 있으면 혼도 다스려지고 육도 다스려질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의 은혜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영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일 중요한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그러니까 너희 영혼에 있을지어다. 그러면 혼도 다스리고, 상황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위험도 다스리고, 문제도 다스리고,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21, 22, 23절에 공동체, 내가 어떻게 속해 있고 어떻게 공동체를 사랑하는지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복음, 정말 내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지. 마지막, 은혜, 내가 무슨 은혜를 사모하는지, 내 영혼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내 상황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지. 물론 상황의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네 영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은혜 있을지어다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끝을 냈어요. 그런데 저에게 여운이 남았어요. 1, 2, 3, 4 돌아보면서 바울을 사로잡았던 건 결국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도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고 말한 것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고린도 후서에 나왔고, 사도 바울은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이랑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맞는지. 그리스도의 은혜 그럼 다 있는 거야. 은혜가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처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잠깐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얘기합니다. 우리 1장에 제가 적어준 요절 좀 보여주세요. 말씀 좀.
자, 1장은 이거 핵심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1장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1장. 자, 2장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본, 겸손의 본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얘기가 2장의 핵심이에요.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자, 1장도 그리스도, 2장도 그리스도, 3장도 그리스도예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거예요. 너무 길어서 읽지 않지만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자, 1장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2장 그리스도 안에서 닮아가라, 3장 그리스도를 향하여 푯대를 나아가라, 4장 너희가 일체의 삶의 매 순간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험해라. 일체의 삶에서, 모든 삶에서 비결을 배웠다. 그리스도랑 같이 가는 걸 배워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마무리 지면서 세 단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복음, 이 세 단어예요. 이게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셨습니까? 다 가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족하는 삶 배우셔야 돼요. 기뻐하는 삶 배우셔야 돼요. 우리의 기쁨을 뺏는 것, 자족을 뺏는 것 너무나 상황 가운데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다 가지신 자고 그들에겐 어카운트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 오늘 마지막 절 계속 얘기한 감사와 기쁨과 자족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